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 판에는 BF 아니면 요는 일단 쇼진 만들고 간다는 마인드. 우리는 대쇼진의 시대에 살고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빠동입니다. 어우, 아쉬운데 지금 이성작이 된 상태가 나쁘지 않아. 그러면 재생의 바람을 먹고 좀 이기면서 가준다는 마인드로 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문안초 무료리로는 처음에 이성작이 안된 상태면은 먹을 것 같고, 처음에 이성작이 된 상태면은 굳이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지금이 더 좋긴 해. 아, 이런 게 문제야. 오히려 이성작이 많으면 게임이 헷갈려. 그러니까 빠른 랩업을 가져갈 때 중요 포인트가 이성작이 많으면 빠른 랩업을 가져가도 되거든. 비치를 버리고. 이게 맞는데? 나 진 것만 해도 수천 판을 졌을 거야. 아무튼 3연승 좋고요. 일단은 이거는 아오신 필수죠. 쇼진 먼저 만들어줍시다. 일단 쇼진 만들면은 이게 아오신 빌드업 할 때 요술사가 개사기가 됐잖아요. 지금 패치되고 많이 좋아지고 갖고 그냥 라이즈 빌드업을 쓰면 되거든. 라이즈에다가 쇼진이랑 아오신 짬통 놓고 레벨업 하면은 내가 봤을 때 지금 메타에서 제일 사기예요. 스웬이 너프가 됐고, 이거 아오신한테는 원래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레벨업 해가지고 5연승 해주면 됩니다. 초반에 이성작 바탕으로. 시오유를 씁시다. 애매하다. 말 그대로 진짜 애매합니다. 저 파란색 배터리가 이제 무조건 마나 20 상태로 고정이야. 이제 블루 파란 배터리가 안 돼. 쓰레기가 돼버렸어. 그냥 먹어버리죠. 편안하게. 라이즈 나왔고요. 라이즈 빌드업이 국룰이고요. 쇼유 안 써도 되는 것 같아. 쇼유 확실히 너프된 게 체감이 되네요. 구린 게 진짜 체감이 되는데 좀? 어, 그쵸. 현재 마나 20으로 고정해서 이제 카르마라든지 앨리스의 블루 파란 배터리가 이제 적용이 안 돼요. 네, 시오유도 너프되고, 라이즈도 너프되고, 아니, 시오유도 너프되고, 사이펜도 너프되고, 볼베도 너프되고, 로토체스 밸런스 특. 일단 너프가 많음. 그니까 모든 실력적인 요소를 다 막잖아. 그 예전에 기억나요? 초밥집에서 그 자기 화면 보면서 E 누르면 팔리던 게 있었거든? 이성작이 안 되고? 그 옛날에 그거 기억나? 그런 게 있었어. 근데 그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다 삭제시키고 있어. 횡보가 조금 아쉽다. 이건 태천사님의 막탱 거학으로 가버립시다. 거학 아오신도 야무져요. 이게 또 가능하죠. 이게 또 가능합니다. 데캡보다는 거학이 나은 것 같아요. 대천사나 거학류가 훨씬 더 괜찮아. 데캡은 그냥 주문력 올라가는 거고, 나쁘다는 건 아닌데 굳이 두 개를 비교하면은 나는 그렇게 갈 것 같다 이거지. 놈놈이 치감 생겼죠. 놈놈이 뿌 하면 이제 치감 생겨서 달달해요. 이거는 1등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가면은 1등은 100%는 아니야. 왜냐면 아웃신을 뽑냐 못 뽑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에 마지막에 운빨이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오요술 기반으로 가면서 나중에 아웃신 가고, 아웃신 쓰면은 결국에 나중에 조이랑 뭐 딩거나 남이나 사일러스 써가지고 3요술이 고정이거든요. 그것까지 밸류를 꽉 챙길 수 있으니까 그게 좀 사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무튼 그게 좋아졌다. 오우야. 뭐 각오일 정도 가져가면 되겠죠. 뭐 세조아니한테 각오일 같은 거 하나 집어넣으면서 또 다음 턴에 레벨업 증강체 뜰 수 있으니까 돈 아끼면서 레벨업 해봅시다. 맞아, 이거는 8레벨에 리롤 치면서 8레벨에 이제 아오신 하나를 찾거나 아니면은 그냥 라이즈 2성이 나오거나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갖춰진다면 9레벨 갈 파워가 나오지 않을까? 뭐 원래 여유가 안 됐으면 7렙 리롤 쳤을 텐데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HP가 많으니까 8렙 리롤 가면 되겠죠? 알고 있었잖아요 저는 여기서 레벨업이 뜰 거랑.
아, 빨리 리롤 치지 마. 빨리 리롤 치지 마. 빨리 리롤 치지 마. 천천히 집어. 천천히 집어. 빨리 리롤 치지 마. 빨리 리롤 치지 마. 천천히 집어, 집어. 천천히 집어. 다 넘어간다. 다 넘어가. 아, 이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 시간을 안 줬어. 아, 이게 그 패치해가지고 이거 그 시간이 줄었단 말이야. 알아요? 이제 그 10초가 줄어가지고 빠른 판단 개너프 당했어 이거. 아, 이거 여유만 있었으면은. 아, 나도 모르게 그거에 쫓겨가지고 리롤 겁나 많이 쳐버렸네. 미안합니다. 찍고 가! 그렇지! 라이어 삼성 바로 들어오시고 라이즈 삼성. 아, 아, 너도? 야, 나도. 너도, 야, 나도. 아, 중간에 오른 하나 같은 거 챙겼으면 진짜 좋았는데. 근데 나 이거 약한데, 생각보다? 라이즈? 라이즈, 거학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후발사. 아유, 에네르기파 있던군요. 이거는 조이가 맞다. 랩업해서 7요소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또 좋아진 점이 원래는 이렇게 가면 치감이 없으면 애매했잖아요. 하지만 욤욤이가 치감이 생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궁극기 활활 불타고 있죠. 라이즈는 그리고 용을 잘 잡는다고. 거학 없으니까 약간 아찔하긴 하다. 안돼. 에어본 좋았고. 응, 라이즈 한 세월 때려봐. 궁 쓰면 그만이야. 요술사 같은 거 같아. 그냥 발리거든.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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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씨, 안녕하세요. 이거 좀 기똥찬데요, 이거? 이거 좀 기똥찬데요? 나미! 새 나미 찾습니다, 님들. 새 나미 찾아요, 새 나미. 이거 별 한번 놓고 리롤 쳐야겠네요. 가자, 리롤 들어가보자. 야, 나미가 안 뜨는데? 어? 어씨, 나쁘지 않았어? 야, 이거 야소 넣어서 이러면은 5요소를 줄여야겠다. 야소 이성 아니면은 7요소를 갈라 했는데 야소 이성이면은 무조건 야소 써줘야죠. 안 쓰면 손해거든요. 수은도 원래 사일러스한테 넣으려 했는데 이러면 야소한테 수은 넣고 쓰면 되니까 결국에 후반에 넣어야 될 챔피언 자체가 정해져 있긴 해. 아쉽지만 이미 답정너인걸? 할만하지 않냐? 할만하지 않냐? 할만하지 않냐? 그렇지! 이거지. 오요술 불편! 못 뱉은 거! 욤욤이야, 신비술사, 신비술사. 이거 빠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아, 근데 딱 했는데, 파워 진짜 괜찮아졌죠? 나미도 마나통 버프되고, 전체적으로 다른 덱들이 너프되잖아? 그러면은, 다른 덱이 뭐라 해야 되지? 2점을 파. 다른 덱이 너프됨에 따라 이렇게 요술사가 더 좋아진 거지. 사이펜 다른 거나 막 너프되니까. 근데 그런 느낌입니다. 어, 야, 거기다가 암살자도 너프됐지. 뭐 차야도 너프됐었나? 아무튼 너프된 게 워낙 많으니까. 어? 하지만 야소랑 오른이 있어. 배치도 해놨어 나를. 럭스 궁도 그렇게까지 막 나쁘진 않아. 빨리 녹일 수 있어 이다스. 거학 있잖아. 거학을 믿어. 빨리 못 녹여. 상대방 개쎄. 포병대도 개쎄졌어. 문제는 요술사도 개쎄졌는데 포병대도 개쎄졌어. 와, 야, 장난 아닌데? 인피 넣고 딜로 쓰는 게 맞을까? 야소를. 유지력이 없다. 유지력이. 오, 시오유 겁나 무서운데. 시오유 무서운 정도가 아닌데? 야, 궁도 못 쓰고 죽어버린다고? 이건 좀.
야, 다들 파이크를 많이 쓴다. 파이크가 체력 100 버프 받았거든? 파이크도 많이 까다로운데, 생각보다? 오케이. 용술사 앨리스. 앨리스 삼성이 아니야? 알을 깠냐, 어떻게? 근데 알을 깠는데 뭐가 나온 게 없냐, 왜? 알에서 뭐 나옴? 가라, 세! 3만 딜 컷! 바드 찾아야 돼요, 바드. 바드가 핵심이에요. 바드? 바드가 안 나오는데? 야소이성 찍었다. 이온 두 개는 조금 무리수가 아닌지. 사암살로 바꿨네. 좀 빡센데? 소위 공이 기똥차게. 한 언컴은 언컴은 안 나. 야소는 잡았어. 조이가 한 번 더 공 써줘야 돼 이거. 나이스, 나이스. 됐다 이거. 나 조이가 진짜 잘해줬어. 배치 좀 해볼게 이제. 여기 돈 써서 오히려 약해졌어. 드레이븐에 도끼 없잖아. 아, 돈 있네. 클론이라 돈이 없는 거네. 클론은 이기겠죠? 돈이 없는데 설마? 클론한테 지면 게임 접어야지. 아, 그치. 이제 클론은 이겼는데 클론도 뭔가 겨우 이긴 것 같은 거는 내 착각일까? 겨우 이긴 것 같은데? 치사하게 이 자식이 배치를 바꿔? 아! 너무 야비한데? 상대방이 야비하게 반칙 썼어. 아니, 정정당당하게 1대1 하고 있는데 배치를 바꾸면 안 되지. 허이, 애매하네. 뭘 먹을 게 없네. 피바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피읍템이 어떻게 단 한 개도 안 떴지? 나왔다. 야소가 들어가서 얼심을 묻히는 거야. 시키 구랩 잘 봤습니다. 아, 저 겁나 세네. 아, 여기는 내가 이길걸? 피라미드 배치 나왔거든 이거? 필살 배치? 필살 배치 나왔거든요. 상대방 이 필살 배치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솔직히 얼심을 이긴 거는 여기를 이기기 위함이라 여기한테 지면은 안 돼. 그렇지. 1등이 문제예요. 1등 또 해줬어. 뭐야 이게, 뭐야 이 게임 뭐야. 아니 누구 만나서 진 거야. 어떻게 이렇게 가위바위보가 제대로. 죽여! 죽여버려! 2등아 1등 죽여버려. 그러면 내가 꽁승이잖아. 오히려 좋을지도. 어? 파이크 마무리? 야, 나 포병비한테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야, 럭스 궁 두 번 가져온 거 지렸다, 조이. 2등. 일단 2등 확정이요. 코르키 견제해야 돼, 파동. 코르키 견제야. 돈이 없다, 미안. 어쩔 수 없다. 아, 얼씬 못 맞췄어. 아, 서풍도 못 맞췄어. 깝깝한데. 일단 뒷라인 야소 들어간 거 좀 괜찮지 않나? 이거 희소식 아니야? 나만 희소식인가? 바드 좀 잘 어울린 것 같은데? 어? 역시 빠른 판단을 이용한 빠른 라이즈 삼성으로 이끌어 나간다, 덱을? 무진 파워? 또 나왔고요. 한 번에 보낼 수 없나? 아, 이거 한 번에 보내기 애매하긴 한데. 한 번에 보내세요. 아, 한 번에! 아, 야! 이거를 지금 죽였어야 됐는데. 아니, 지금이 적기였다고. 아! 하지만 오히려 돈 없어서 오히려 약하다.
오히려 약화가 될 수 있어요. 공격력 똑같아 285. 오히려 몰라 이거. 오히려 몰라. 라이즈가 타겟팅 한 번만 한다면. 라이즈가 한 번만 그렇게 타겟팅 한다면. 어? 진짜 이겼는데? 어? 진짜 이겼는데? 어 뭐지? 왜 이겼지? 예 아무튼 이렇게 이겨주시면 됩니다. 코르키 삼성. 예. 야스. 예. 따봉.